안녕하세요. 김진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은 리서치 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전에 회사에서는 출금 수수료 프라이싱 업무를 이제 제가 맡아서 이제 그때 막 이제 머리 싸잡으면서 이게 트랜지션 피가 어떤 트렌드로 나오는가 그런 거를 이제 완전히 뭐 A부터 Z까지 이렇게 알아보면서 그때 고민했었던 것들 그리고 최근에도 한번더 이제 블록체인 개발 관련된 그런 것들이 너무 궁금해서 조금씩 이제 나노디그리 같은 프로그램을 듣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조금 더 이해도가 많이 향상이 된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뭐 민호님께서 전문 분야라서 이제 제가 발표 끝나고 나면 첨언을 많이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혹시 약간 반 존댓말이 섞여 있으니까 먼 친척 동생이 좀 까불거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말하셔도 돼요. 트랜잭션을 이더스캔에서 아무거나 한번 주워봤습니다. 이 작성 당시에 제가 그냥 아무거나 트랜잭션 잡았는데 이제 이더 코인 송금하는 것과 관련된 아주 퓨어한 그런 트랜잭션입니다. 보니까 밸류를 보시면 한 555달러 정도를 누군가한테 송금했구나. 그리고 관련된 트랜잭션 피가 이 정도고 약한 5만 원, 6만 원 정도 발생했구나. 그런데 가스 프라이스가 이 정도고 구웨이라는 표현도 있고 가스 리밋하고 이거는 흔히 가스 유스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뭐 가스 리밋하고 가스 유스드가 뭐 26만, 19만, 26만 분의 19만 하니까 75% 정도다라고 하고 그리고 가스 피스와 관련된 또 베이스 맥스, 맥스 프라이어리티라는 그런 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트랜잭션 피가 이 정도 발생했다는 거는 알겠는데 도대체 하단에 있는 가스 프라이스, 가스 리밋, 가스 유스드가 과연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저게 어떤 의미인지 그거를 한번 설명드리고자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앞에서 인트로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레임워크를 딱 다섯 가지만 간결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다섯 가지가 머리 안에 쏙 들어가 계시면 아마 이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프레임워크입니다. 네, 첫 번째는 이더리움에서 각 노드들이 트랜잭션에 대해 연산해야 할 컴퓨팅 파워는 항상 가스의 양으로 평가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연산을 할 때마다 가스가 소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파이썬으로 그냥 문법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한번 예시를 달아봤습니다. 보니까 뭐 만약 조슈아가 이뭐 그레이트면 이런 거를 출력해라. 뭐 그게 아니면 또 이런 거를 출력해라라는 간단한 게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1뭐 0번부터 9999번까지 총 네, 소스 코드. 네. 만번 동안 계속 루핑을 해봐라 해서 그 중에 하나 조건이 만족되면 그제서야 출력을 해봐라라는 것입니다. 딱 눈으로 대강 짐작만 보셔도 오른쪽이 훨씬 연산 과정, 즉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코드를 블록체인상에서 각 노드들이 연산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 전기세를 덜낼 것이고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코드를 구현하려면 노드들이 전기세를 더 많이 내야 될 것이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과 같은 이런 부분을 바로 컴퓨팅 파워가 매우 로우하다라고 할수 있고 오른편과 같은 것을 매우 하이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트랜잭션의 연산 과정 즉 전기세가 많이 들면 많이 들수록 가스 사용량이 늘어난다라고 이제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솔리디티라는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이렇게 구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까지는 알겠는데 조금 이제 나중에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약간 먼저 한번 상상을 먼저 해보자면 만약에 이제 제가 완전 이제 악의적 행위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히 무한 반복으로 되는 그런 조건문을 블록체인상의 네트워크상에 제가 브로드캐스트 하게 되면 그만큼 계속 연산할 때마다 가스를 계속 내야 되니까 저의 비용 부담이 무한으로 증가할 거기 때문에 아, 이더리움이 그런 의미에서 연산 과정이 무한히 반복돼서 디도스 공격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스라는 이런
어떤 주유소와 같은 개념을 도입을 한 거구나라는 것을 뭔가 상상을 할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단순한 이더 토큰 송금, 아까 봤었던 것처럼 그런 토큰 송금 말고, 뭐 NFT 민팅이나 아니면 NFT를 또 다른 사람한테 트랜잭하는 과정, 아니면 뭐 스테이킹 하는 과정, 그렇게 어떤 복잡한 계약을 실행해야 되는 트랜잭션, 그런 것들은 분명히 단순히 토큰을 송금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코드에 대해서 연산 과정을 거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추측하건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가스 사용량이 훨씬 늘어나겠다라고 뭔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두 번째 프레임워크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각 노드들은 요청이 들어온 이제 트랜잭션들 중에서 가스 사용량을 높게 설정한 것들부터 처리하려는 탐욕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무거나 트랜잭션 브로드캐스트가 일어난 세 가지를 한번 그냥 샘플로 적어봤습니다. 조슈아라는 사람이 엠버한테 4 이더를 송금하고 가스 리밋은 뭐이 정도로 뭐 내가 사용하고 싶은 가스 사용량은 뭐이 정도다라고 표현을 했고, 이거를 이제 파라미터 인풋 값에 이렇게 적어서 브로드캐스팅 했고, 두 번째 트랜잭션 같은 경우는 클로이라는 어떤 셀럽 크리에이터가 자신만의 NFT를 민팅하는 과정에서 나는 30만 정도 사용하고 싶어라고 이제 입력값을 넣은 상태에서 브로드캐스트 했고, 세 번째 트랜잭션은 뭐 안젤라가 그랜트에게 이번에는 이더 코인이 아니라 ERC20 표준을 지닌 토큰인 이제 흔히 이제 가장 유명한 매틱이죠. 폴리곤 계열의 ERC20 계열 1000 매틱을 송금했다. 송금하려고 한다. 그리고 내가 사용하고 싶은 가스 양은 10만이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한 상태에서 각 채굴자들이, 지금은 아직 채굴자니까 그 채굴자들이 지금 말풀 안에 들어온 트랜잭션들 중에서 내가 어떤 것부터 주워 담을까라고 보니까, 일단은 뭐 다른 여타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수수료, 뭐 새롭게 이제 민팅이 되는 코인도 리워드로 받게 되지만 채굴을 하는 과정에서 그거에 플러스 각 트랜잭션들이 지불하게 되는 그 가스피를 또한 리워드로 플러스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본인이 뭐 내가 채굴자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이득을 취해야 되니까 가스피가 높게 설정된 트랜잭션부터 웬만하면 조금은 내림차순을 해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트랜잭션들을 먼저 주워 담으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면, 이 사례 세 가지에서는 두 번째 트랜잭션, 그다음에 세 번째 트랜입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랜잭션, 첫 번째 트랜잭션 순으로 아마 주워 담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간단한 내용이지만 약간 어떤 경제적인 백그라운드라고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프레임워크입니다. 세 번째 프레임워크는 트랜잭션을 실행하면서 이제 연산 과정이 계속 일어나면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이제 뭐 코드를 컴파일하고 이제 런 하면서 가스 단위로 이제 소비를 하다가 설정한 가스 리밋을 초과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페일됩니다.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복잡한 코드를 다시 가져왔는데요. 제가 만약에 이제 가스 리밋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스 리밋이라는 거는 내 코드가 이 정도인데 가스 리밋을 100으로 설정할 테니까 내가 100까지는 수수료로 낼수 있어. 그런데 이 코드 낼수 있으니까 이 코드를 이제 마치 이제 수행을 좀 해줘, 연산을 좀 해줘라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실제로 이제 이 코드를 이제 연산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가스를 사용하는 게뭐 60이 될 수도 있고 70이 될 수도 있고 한데, 만약에 120이 들었다. 이래버리면 100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바로 페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개발자분들한테 여쭤봤습니다. 여쭤보니까 조금씩 어떤 유스케이스마다 다르기는 한데 대부분 가스 리밋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트랜잭션을 브로드캐스트 하면서 먼저 지불을 합니다. 지불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가스 리밋 100만큼을 먼저 지불을 하고 지갑에서 빠져나가고, 그 상황에서 실제로 가스를 사용한 양이 뭐 60이면 나머지 40을 다시 지갑으로 돌려받게 되는데, 만약에 페일이 된다, 이래 버리면
미리 이제 선계약금 형식으로 내게 된그 100만큼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또 다른 예외 사례는 뭔지 이제 제가 그거는 잘 몰라가지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만약에 정말 사악한 사람인데 무의미한 반복문이 많이 포함되어서 연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 컨트랙트를 이제 컨트랙트 관련된 트랜잭션을 만약에 브로드캐스트 했을 때 가스 리밋만큼을 먼저 선송금해야 되니까 그렇게 제가 뭐 자금이 무한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악의적 행위가 애초에 네트워크상에서 불가능하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테크니컬한 그런 어떤 배경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더리움이 프로토콜 내에 이런 포맷을 심어 놓았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제가 한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찾아온 건데요. 이 주황 색깔 라인이 바로 가스 리밋이고 이제 블럭 안에 있는 총 트랜잭션들이 각각 이제 가스 리밋을 다 토탈한 값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라인은 이제 실제 가스 사용량, 연산을 하면서 실제로 가스를 사용한 양을 파란색 선으로 나타낸 건데 보시다시피 당연히 블록이 안정적으로 형성이 되려면 가스 리밋보다 당연히 가스 유즈드가 이하의 값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끔 좀 네, 좀 아슬아슬하긴 한데 이렇게 흐르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프레임워크로 넘어가시겠습니다. 네 번째는 각 노드들은 요청 들어온 트랜잭션들 중에서 가스 프라이스를 높게 설정한 것들부터 처리하려고 한다입니다. 아까 2번에서 제가 여기 이제 적어드렸듯이 비슷한 말로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정확하게 구조를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지갑 단에서 실제로 트랜잭션을 캐리아웃 하게 되는 과정에서 약간 커스터마이징 하는 옵션을 클릭하시면 사용자가 직접 가스 프라이스와 가스 리밋을 이렇게 수기로 인풋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 가스 사용량만 노드들을 유혹할 수 있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가스 프라이스 역시 높게 설정을 하면 설정을 할수록 역시 노드들을 유혹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두 개의 파라미터가 모두 노드들을 유혹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준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곱하게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마지막 다섯 번째 프레임워크입니다. 이더리움의 인기도 혹은 활동성과 가스 프라이스는 일반적으로 비례한다라는 저의 추론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더스캔에서 제가 이더리움 이제 트랜잭션당 평균 가스 프라이스 차트를 가져왔는데 최근에 혹시 마켓 팔로우업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유가랩스에서 이제 대규모 민팅하면서 이때 최근에 갑자기 폭발한 게 보이시죠?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폭발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액티브니스가 가스 프라이스에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떻게 되냐면 그냥 약간 시장 경제적으로 생각하셔서 이제 수요 공급 곡선 이 정도 생각하시면 당연히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을 사용하고 싶은 그런 지갑들 혹은 프로젝트 혹은 애플리케이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트랜잭션 수가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경쟁이 더 치열해서 왜냐면 블록체인 안에 어떤 캡하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이상 정해져 있을 건데 그렇게 트랜잭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입찰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시장 평균 가스 프라이스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거를 흔히 이더리움 트래픽이 되게 혼잡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만약에 이더리움의 인기도가 식어서 트랜잭션 수가 적어지게 되면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지지 않다 보니까 에버리지 가스 프라이스가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즉 트래픽이 원활하게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프레임워크를 잡으셨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섯 가지 프레임워크를 잡으셨으니까 계산을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딱 공식을 말씀드리면 네트워크 피 혹은 트랜잭션 피 혹은 네트워크 수수료는 아까 보여드렸던 가스 프라이스 곱하기 가스 유즈드 즉 가스 가격 단위당 가스 가격 곱하기 실제 가스 사용량입니다. 그런데 이더리움이 조금 이제 우리들을 많이 괴롭히듯이 이렇게 상당히 많은 이런 단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처음에는 웨이부터 시작하면서 이게 뭐몇 승까지 가는지 모르겠는데 뭐총 2더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가스 프라이스 단위당 가스 가격을 흔히 구웨이 혹은 기위라고 이제 발음하던데 아무튼 1구웨이는 10의 마이너스 9승 2더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즉, 네, 구웨이가 이 정도 값이면 2더에 10의 9승을 곱해버리면 이 정도 값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이더 구웨이 컨버터라고 구글에 검색하시면 아주 쉽게 나오니까 이거를 뭐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끝나신 줄 알았죠? 이제 공식을 배우셨으면 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랜덤하게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면 직접 제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작아서 안 보이시면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될것 같고, 가스 프라이스가 보니까 구웨이 단위로 표현된 것을 보면 59.44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 리밋이 2만 1000이었는데, 아, 실제 가스 사용량도 2만 1000이었구나라고 해서 이거 되게 아슬아슬했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더 토큰의 경우에는 보통 가스 사용량이 뭐 제가 예외 케이스는 잘 모르겠는데 2만 1000이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펑 했는지 페일 됐는지 한번 예측을 해보려고 하니까 실제 가스 사용량이 가스 리밋을 안 넘었으니까 펑은 안 했구나. 그래서 잘 컨펌이 됐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고, 그래서 이제 가스 프라이스하고 실제 가스 유스트를 알게 되었으니까 둘을 곱해봤습니다. 곱하고 또 유닛 바꿔주고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거는 이제 제가 엑셀로 계산한 거고 이제 정확하게 이 트랜잭션 피어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문제를 이해하셨으면 정말 완벽하게 시간을 보내고 계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 제가 드릴 말씀이 좀더 많습니다. 피곤하신 퇴근 저녁에 이렇게 오셨으니까 건지고 많이 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UI, UX나 AB 테스팅 하시는 분들께서 더잘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아까 제가 지각단에서 엔드 유저가 가스 프라이스하고 가스 리밋을 직접 이제 커스터마이징해서 할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용자는 불편함을 호소할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트랜지션 피를 추천하는 식으로 카테고리화 되어 있습니다. 뭐 fastest, fast, slow라 되어 있고 제가 현업에서 썼던 지갑에서는 뭐 medium, slow, urgent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지갑 개발해 보신 분들께서 더 훨씬 잘 아실 것 같은데 저 혼자 개인적으로 추측을 했을 때는 실제로 이제 트랜잭션 펜딩 중인 건들을 들고 와서 설정된 가스 프라이스하고 가스 리밋 값들을 표본으로 들고 온 다음에 분포화해서 약간 그렇게 조금 퍼센테이지별로 카테고리화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알고리즘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만 해봤는데요. 되게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첨언해 주시면 너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건져 가실 거는 이거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이제 이더리움 다큐먼트에서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최근에 블록체인 개발 공부를 하면서 조금 더 명확해진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컨트랙트 어카운트라는 개념이 있고 또 EOA 즉 제가 이해하기로는 쉽게 표현하면 그냥 지갑 주소. 일반적인 지갑 주소고 컨트랙트 어카운트는 컨트랙트 약간 프레임이 적혀 있는 어카운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의 종류에는 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일 밑에 있는 그림처럼 가장 이해하시기 쉬운 단순히 토큰을 송금하는 그런 트랜잭션이 있고 이게 가장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컨트랙트 기존에 짜놓았던 왁구를 담은 컨트랙트를 실행할 수 있도록 보내는 그런 트랜잭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컨트랙트를 직접 실행하기 위한 트랜잭션이기 때문에 필요한 어떤 데이터들을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컨트랙트가 이렇게 EOA로부터 뭐라고 할까요?
지시를 받아서 수동적으로 일어나는 트랜잭션을 바로 인터널 트랜잭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도 한번 익스플로러 한번 들어가시면 컨트랙트나 트랜잭션 들어가시면 뭐 인터널 트랜잭션 탭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시기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부에 브레인스토밍을 잠깐 해드렸듯이 NFT를 민팅하거나 NFT를 누군가에게 송금하거나 스테이킹을 하거나 아니면 그 디파이 프로토콜 안에 유동성 풀 안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디파이나 NFT 투자 행위 등을 모두 컨트랙트 어카운트를 실행함으로써 발생하는 트랜잭션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거의 연산이 기본적으로 다른 일반적인 트랜잭션보다 훨씬 복잡할 거니까 그만큼 가스 사용량이 훨씬 많겠다라는 것을 추론을 하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컨트랙트 어카운트를 실행을 해야 되니까 연산 과정이 그래서 복잡해지고, 그래서 수수료가 많이 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매틱 혹은 USDC 혹은 다이와 같은 ERC20 계열 토큰의 경우에는 이더를 송금하는 거, 가장 제일 밑에 있는 EOA에서 EOA로 이렇게 트랜잭션을 일으키는 거하고 굳이 차이가 없어 보이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이더 토큰을 다른 지갑으로 송금하고, 매틱 토큰을 다른 지갑으로 송금하고, 가스 사용량 비슷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ERC20라는 게, 규격이잖아요. 그 규격. 어떤 표준 규격. 어떤 부분에는 뭘 입력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는 뭘 입력해야 되고, 약간 계약서, 양식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계약서 양식이 바로 컨트랙트 어카운트, 즉 매틱, USDC 혹은 다이 같은 경우는 다 이런 컨트랙트 어카운트 혹은 토큰 어드레스가 다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다른 분한테 뭐천 매틱을 누군가한테 송금을 하려면 단순히 지갑에서 지갑으로 트랜잭션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매틱 토큰과 관련된 컨트랙트 어카운트를 실행함으로써 이제 송금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컨트랙트를 당연히 거쳐야 되니까 다른 여타 뭐 NFT나 뭐 스테이킹이나 관련된 것과 마찬가지로 연산 과정이 복잡해질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더를 송금하는 것보다는 ERC20 토큰을 송금하는 게 조금 더 비싸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봤는데요. 이더 송금 트랜잭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스 사용량이 일반적으로 유저얼리 21,000 정도 들기 때문에 한 3,000원 정도밖에 안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매틱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들죠. 가스 리밋도 컨트랙트 어카운트 딴에서 25만으로 설정을 했고 실제로 가스 사용량이 54,000 정도니까 한 6,000원, 7,000원 정도 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비싸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NFT, BAYC 되게 좋아하시니까 BAYC 관련된 NFT를 누군가한테 송금하는 그 관련된 트랜잭션입니다. 보니까 무려 21만이 사용이 되어서 거의 이 정도면 한 18,000원, 19,000원 될것 같은데요. 이 정도가 들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컨트랙트를 실행하려면 그만큼 전기세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저도 궁금해서 해봤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가스 프라이스, 가스 유스드, 가스 리밋의 트렌드를 보고 이더 프라이스를 예측할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이제 저도 결론을 못 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우선은 이더 가격을 이제 2021년 초부터 지금까지 불러온 상태에서 왜 이때 안 샀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이더 스캔에서 평균 가스 가격 그리고 블록당 가스 리밋 총합 그리고 이거는 데일리 가스 유즈드 역시 하루 동안 발생한 가스 사용 총량입니다. 다 토탈 값인데요. 에버리지 가스 프라이스 빼고는 다 토탈 값입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0%로 잡은 상태에서 이제 조금 스케일링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제
이제 먼저 상관계수를 조사를 해보니까 아쉽게도 단위당 가스 가격, 그 구웨이로 표시된 가격은 마이너스 0.01로 나와서 완전히 무관하다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사실 이 부분 조금 더 깊게 파려면 더 명확하게 해야 되지만 가볍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블럭당 가스 리밋, 그리고 일별 가스 사용량을 보니까 0.76이라서 이 정도면 그 거의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0.76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여기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된이 노란색하고 초록색 선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거버넌스 상태로 정해져 있어서 이거 갖고 예측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파란 색깔이 이제 그 구웨이로 표시된 단위당 가스 가격인데요. 이 부분이 연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이 부분도 뭔가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은 그런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